자, 오늘의 신곡은 이덕환 가수님 계세요. 택시 드라이버시거든요. 굉장히 모범 택시 드라이버세요. 예, 그분께서 음반을 내셔서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예, 제목 좋지요.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여러분은 청춘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네? 뭘 하고 싶다고요? 노래 부르고 싶다고요? 노래 배우시고 싶다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해가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바는 살지 않겠네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굉장히 그 열심히시고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노래하시고 모든 이 트로트 가수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나이가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같이 뭐 먹여 살리는 것보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요즘엔 그죠? 예, 그러다 그러느라고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 나중에 만학도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뭐 99세에도 시집을 내고 또 100세에 화장품 모델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뭐 걱정하실 일도 없고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미팅입니다. 예, 저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갖고 예, 같이 돌아가실 분 있으면 돌아가 주세요. 자, 노래 1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남자친구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하루마루 살지 않겠네. 사는 게 아파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외로워 심도 남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자 청춘이신 여러분 빼시고 나머지 분들만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자 이렇게 1절 가봤습니다.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이제 천천히 가면서 티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내가 다시 자 내가 다시 자 내자 다음에 쉼표가 들어왔어요. 내가 다시 15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다시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자, 쉼표 쉬고 갑니다. 끌고 가지 마세요. 노래.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뒤에 쉼표 있고 앞에 쉼표 있고 막 두 박자 쉬어야 되겠네요. 그쵸? 네, 악보가 뒤에도 쉼표가 있고 앞에도 쉼표가 있고 이 악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쉬어야 돼요. 네, 두 박자씩 쉬어야 돼요.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아둥바둥 아둥바둥 네. 아둥바둥 아니에요. 아등바등이에요. 예. 그, 이거 우리가 읽는 대로 얘기하면 둥이잖아요. 그쵸? 근데 글 쓸 때는 아둥이 아니에요. 아둥바둥이 아니고 아등바등이에요. 네. 예, 밥을 안 먹는 제가 오늘 밥을 먹었더니 하고 기침이 나네. 예.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등바등 어떻게? 아등바 어떻게 해주세요? 네, 패러지 아등바등 살지 않겠네 살지 않겠네 자 몸을 가만히 앉아서 살지 않겠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 살지 않겠네 고개도 같이 움직여주세요. 예, 자, 한번 다시 같이 살지 않겠네 자 다시 아등바등 살지 않겠네 자 살자에다가 살짝 예, 아차르치 올려줬죠 살 예, 아차르치 올려줬어요 감정을 넣었습니다 자 아등바등 가볼게요 15,3,4 아등바등 살지 않겠네 15,3,4 사는 게 바빠서 바자 뒤에도 쉼표 있어요 그쵸?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네. 자 제가 알기로는 바자 뒤에 원래 쉼표가 없어요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가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악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쉼표를 넣어서 사는 게 바빠서 예, 단어를 끊어주고 가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자 사는 게 바빠서 가볼게요. 네, 사는 게
아파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다시 내 인생을 자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네 차례대로 내려와 주세요 멋지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멋지게 살고 싶어 자 여기 가볼게요 후회도 아쉬움도 다시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다시 한번 시작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자 쉼표 쉬고 들어갔죠? 한 박자 반짜리 쉼표 치고 들어갑니다 후회도 엔진을 끌어줘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올라왔어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 여섯 박자 끌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 번 시작. 사람들과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고 싶대요.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다 이런 의미의 가사였어요. 그렇죠?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어디? 이제 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다시 총 여기까지 가사 음이 똑같아요. 내가 다시 총 예, 똑같죠?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다시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쉽지? 절쌤 맨날 쉽다고 해 그러죠? 예, 여러분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 이 노래는 쉬운지 이 노래는 어려운지 금방 아세요. 예, 그래서 잘 따라하시면은 쉽습니다. 예, 저만 잘 따라오시면. 네, 자.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아쉬움도부터 비스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이쪽에서부터 비스가 들어갑니다. 네,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후회도 아쉬움도
예, 이거 아시죠? 투비스예요. 두 번째, 예, 행복한 꿈을 꾸며부터 2비스, 비스 2가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돌아갔던 부분에서 끝까지 왔다가 다시 중간에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스 2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비스 2요.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남자 키로요.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제목이 내가 나신 청춘이라면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오빠 노래예요. 젊은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젊은 오빠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예, 네, 하고 싶은 거 생각해보세요. 15, 3, 4. 내가,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하든바든 살지 않겠네. 15, 2, 3, 4.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멋지게 살고 싶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다시 청춘이 어떠세요? 내가 다시 청춘이라면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라 믿습니다.